아저씨. 뭐 물도 드리고? 아, 괜찮습니다. 이거 있습니다. 아마 켜지면 아 그리고 제가 그 바뀌었어요. 아 그 맵지. 아, 맵질이 봤어요, 봤어요. 네, 맵질. 이제, 예. 그 계속 그렇게 돼요? 아니면은 며칠 한 최소 두 달은 해야 돼요. 그 트위치가 두 달마다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프로필 사진은 맞아 그거 쳐가지고. 예, 예. 아 그래서 철면 겹쳐버렸어요 그게.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 됐어요. 맵질이 침착맨에 철면수심. 아 그렇구나. 그래서 얘는 누군데 왜 알림이 오냐고 막 하는 분도 있어요. 구독해놓고 누르셨다가 트위치 보면 왼쪽에 그게 뜨잖아요. 그 프로필 사진 동그란 게. 아 예,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철면수심 철면수심으로 떠가지고. 예. 아 오늘 또 그 배우 박정민님이 오셨습니다. 웹질이가 네. 누구야? 뭐 이렇게. 자, 2시 되면 키고요. 예. 음식을 바로 시키는 게 낫겠네요. 아, 네. 아니 그 좀 일찍 오셔가지고요. 그 배우님이 한 40분 얘기했죠. 아, 예, 그렇죠. 40분 얘기했는데 굉장히 그 차분하시고. 저요? 네. 그런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배려심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네. 아이고, 처음이니까. 아, 또 친구들하고는 또 아, 그죠? 그렇죠. 네. 네. 자, 2시 됐으니까 킬게요. 화면 돌리겠습니다. 네. 아, 홉적은 님 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아. 그리고 이거 그 후원하고 구독 알림은 제가 꺼놨습니다. 아, 오, 아, 네. 그 꺼놓으면은 후원을 못 했나요? 후원을 하는데 알림이 안 가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제목에 써놔요. 혹시라도 아. 왜냐면 아무래도 아, 잘 봤습니다 하고 주시는 거지만 네. 또 모르면 또 서운하잖아요. 아, 그렇죠. 이 사람이 네. 또 싸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알려드리면 이게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게 여기 후원 창이거든요. 아, 여기가 네. 아. 그러면은 이게 안 보내시긴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좀 인지를 시켜드려야죠. 네. 자, 그럼 뭐 할까요? 네. 출발했다.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배우 박정민님 모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박정민입니다. 지금 급하게 지금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배민 광고인데 아, 그쵸.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해야 돼가지고 예, 예, 예. 시키면은 말하다가 시키면은 예. 그렇죠. 다 끝나고 오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먹으면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메뉴를 골라야 됩니다. 예. 그래서 뭘로. 메뉴를 뭐 좋아하시는 거 있어요? 그냥 깔끔한 걸로. 아 뭐 생각 아니 근데 그 여기 쓰신 거 보니까 네. 되게 배달 주문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콜레스테롤이 높은 그런 거 위주로 좋아하죠. 네 보니까 좀 햄버거 좋아하시던데. 아 예 햄버거 햄버거로. 아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쪽은 이렇게 먹을 거죠? 이렇게 먹을 거죠? 따로. 그러니까 저랑 보면서 이거 아 이따가 얘기할 건데 책 보면서 느낀 게 네. 저런 흡사한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 네. 햄버거 어떤... 시키는 이유가 네. 치우기 귀찮아서. 아 맞아요. 음식물 쓰레기 딱 네. 깔끔하게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예. 플라스틱도 이거... 잘 안 나오고. 그렇죠. 네. 딱 좋아요. 그리고 막 아 시켜 일단 시켜. 그냥 뭐 저런 거 이런 거 아, 뭐. 아, 딴 거? 수제? 수제? 맥도날드 뭐 이런 맥도날드 이런 거 얘기해도 되는 거죠? 예. 뭐 어떤 거 좋아하세요? 저요? 네, 뭐. 저 그냥 있는 거 이거 아, 그냥 그걸로 가시죠. 이걸로 가요? 네. 프랭크 버거 먹을게요. 네. 아, 이게 배민 원이다. 프랭크 버거 요거? 네. 아, 전 세트 전 많은 거 먹을 건데. 아, 예. 그럼 같은 걸로 거? 하실래요? 이런 많은? 거? 이런 거 아, 치즈 막 두 장 아, 아 대식가님 시니까 예, 푸드파이터니까 이걸로 두 개 할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걸로 두 개 예. 매운 거 없나? 아, 저 맵질이라서 안 돼요. 저. 아, 이제 아 예. 그리고 콜라 괜찮아요? 네 배우님이면 그 어떤 칼로리 관리를 필수적으로 하시나요? 안 합니다. 비시즌 때는 또 안 하고 예, 예, 예. 시즌 때는 시즌 때도 뭐 잘 안 시즌 때는 안 해. 이게 이제 그 관리를 해달라고 하면 하는 거고. 아, 그 감독님이 네. 요청하면 네, 몇 킬로? 예, 네, 뭐 좀 샤프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하면 하는 거고. 좀 마른 캐릭터였으면 좋겠다. 네. 찌는 것도 가능해요?
찢는 것도 가능. 아 일단 시킬게요. 자꾸 딴 데로 가. 이게 너무 산만해요 제가. 아예 아닙니다. 네. 그 맛이죠. 제가 네. 시키고 이게 지금 진짜 빠르게 하는 거예요. 원래 호민이 형하고 풍경 있으면 나 한 시간 걸려서 호민이 형이 다시 끝내가지고 시키거든요. 그 오래 하시니까. 네. 근데 그게 일부러 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원래. 한 8시간 방송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럴 때도 있죠. 네. 역전 재판 이런 거 하실 때는 더. 아 제가 그리고 얘기를 아까 해봤는데 진짜 다 하세요. 아 저는 한국인입니다. 아니 그냥 네. 그 되게 짜잘하게 그냥 지나가면서 했던 것도 다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제가 하나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냥. 아니 햄버거 시켰습니다. 네. 제가 기분이 좋아서 캡처하는 게 하나 있어요. 어디 갔지? 있다. 제가 구독 선물 해가지고 아 1등에 올라간 적 아 이분이 네. 배우님이었어요? 네. 아 이거 보여드려도 되죠? 네네네. 야 뱀서 자택 특훈을 보시면서 야 얼굴 가리는 것도 다 하죠. 여기 50개 있죠. 50개가 이제 배우님이 아 이분이 이거 공개돼도 돼요 아이디? 네. 뭐 이거 뭐라고 읽어요? 비바일 시네마. 아, 네. 뭐 소속 시네마예요? 아니요 이게 2004년 네. 무슨 깐 영화제인가 뭐 무슨 구호였어요. 네, 그때 그냥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지금. 그럼 나중에 그 부검해도 되죠? 아 예, 부검 하셔도 됩니다. 네. 아 그래서 막 격리할 때 막 뭐 그림 올린 것도 다 하시고 네. 뭐 다 하시더라고요. 사실 뭐 단군 채널에 아, 네네네. 그때 뭐 연결이 잠깐 돼가지고 네, 뭐 그러니까 하시기도 했고 그 당구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연락이 와서 네. 좀 출연 요청을 해주셨었어요. 네. 네, 근데 제가 이미 이제 침착맨님 방송에 나오기로 결정이 된 상황에서 네. 근데 어쨌든 이게 또 광고고 네. 제가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죄송하기도 하고 애매하기도 해서 네. 예고하셨을 때 이제 뭐 박정민님 나오십니다 했을 때 이제 당구님한테 여름에 나가겠다고. 아 네. 그렇구나. 네. 이번 참에 그 또래잖아요. 네. 80년대 한 초중반 이렇게 네. 있으니까 게임 한번 끼세요. 어? 배도라지 게임 할 때. 좋아요. 게임 좋아하세요? 근데 뭐 어떤 게임 하시? 뭐 마작 대회도 있고, 롤도 아, 있고, 아. 뭐 종류는 뭐 다 여러 가지죠. 옹냥이가 진행하면. 옹냥이도 아실 거 아니에요. 옹냥이 알죠. 예. 그럼 그때 끼세요. 아 알겠습니다. 예. 86이시잖아요. 곧 예. 86 맞으시네? 85인가? 빠른 87. 아 87이세요? 예. 87이니까. 87. 옹냥이가 87일 거예요. 옹냥이가 아, 87일 거예요. 아 그래요? 빠른 87이면은 뭐 동갑이죠 뭐. 86이죠 원래는. 그죠 친구들은. 86이죠. 예, 예. 아. 86이면 88이라고나 하시네. 옹냥이님 88. 아, 옹냥이 88이야? 아. 그 누구지? 통천이 86이에요. 아 맞아요. 통천이 빠른 86. 아무튼 요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요즘 사는 맛 여기 글 음식 관련해서 쓰시는 거에서 네. 저랑 호민이 형 뭐 풍이 형 언급을 아, 많이 해주셔서 네네네네. 또 카페 회원분들이 또 그걸 퍼서 날라주셨어요. 봤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또 그것도 되게 감사하게 받고 하면서 이렇게 인연이 좀 이렇게 있었는데 배민에서 뭐 주간 배짱이 뭐 또 홍보도 있고 하면서 네. 배우님하고 좀 인터뷰를 좀 연결을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또 감사하게도 네. 또 이렇게 됐네요. 제가 원래 막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원래 이런 게 있으면 뭐 좀 재밌을 것 같으니까 좀 추진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아, 근데 이제 좀 뭐 하려고 하지 말을 입에 달고 다니다 아, 그래서 배민에서 오히려 중간에 나서서 이렇게 연결을 해줬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 막 제가 침착맨님 좋아하는 걸 너무 이제 제 팬들이 너무 잘 알아서 또 제 나름대로 뭐 이렇게 라이브 방송 같은 거 할 때 막 예. 팬분들이 그럼 침착맨을 나가라, 네. 침착맨 방송을 나가라 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제가 아예 내가 나가면 이게 재미가 없어서 아. 싫어하실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침착맨을 사랑하는 한국인들이 그래서 네. 막 이렇게 제 나름대로는 아예 그냥 안 나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아. 어떻게 또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것도 봤어요. 그 짤을 또 떠가지고 또 누가 떠서 올렸어요? 네, 카페에다 또 올리셨는데
괜히 느껴졌어요. 괜히 저한테 압박 주기 싫어가지고 그렇죠? 그런 뉘앙스인 그런 거죠. 거죠? 그런 거죠. 그게 포인트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압박이었어. 압박을 안 주려고 의식하는 걸 내가 의식을 해서 그럼 이 정도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내가 뭔가 좀 뭐 그래도 뭐 표면적으로 그래 고맙습니다라고라도 말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런 거에 어떤 느낌 아시죠? 알죠. 그것도 좀 있었고 근데 마침 이게 또 그 주간 배짱이 관련해 가지고 이제 모실 수 있게 돼서 그러면은 그 언급 안 하고 그냥 뵐 때 그냥 인사를 드리자 그냥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보면은 주간 배짱의 소개를 간략하게나마 좀 올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닌데. 요건데요. 주간 배짱이가 이제 주마다 주간이니까 주마다 이제 뉴스레터로 이메일 입력하시면 구독하기 누르시면은 날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에 관한 뭐 어떤 글들이 막 날라와요. 재밌는 거. 이거는 모아놓은 거고. 그쵸. 뭐 이면수는 사람 이름인가요? 뭐 라떼 급식은 말이야.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여기서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뭐 키워드로 검색도 되고요. 그 여기서 이제 배우님이 연재를 했잖아요. 그 연재. 이게 보면은 음식에 관한 글을 쓰는 건데. 그렇죠. 여기 이제 요즘 사는 이야기죠. 아 요즘 사는 맛이죠. 요즘 사는 맛. 네. 거기에 이제 참여하셨고 되게 많이 쓰셨어요. 다섯 편? 다섯 꼭지. 네. 다섯 꼭지 하셨고 요 책이. 그래서 저거 쓴 거를 모아가지고 책으로 난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건 또 위즈 더 마우스예요. 이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 그래요? 뭐 두 분 저기 배달의 민족하고 위즈 더 마우스하고 뭐 친해요? 몰라요. 아 그래요? 콜라보레이션 같은 걸 하신 거겠죠. 배달의 민족은 아시죠? 배달의 민족 제가요? 예. 알죠. 그 자주 시키시죠. 예. 이런 분들은 이 다른 분들도 막 하셨는데. 네. 요분들 거는 보셨어요? 다 봤죠. 아, 다 봤어요. 네. 아.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섯 개 쓰셨는데 배우 다수의 영화에 출연했다.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는 18개월 전 입이 터진 이후 아침밥부터 야식까지 착실하게 챙겨 먹으며 하루하루 조금씩 귀여워지고 있다. 그리고 추울 때 더 먹는다. 이렇게 있는데 다섯 개 쓰셨는데 두 개가 침벌풍이야. 이거 심지어 일러스트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 혼밥 하시면서 막 보면은 글이 재밌는 게 많거든요. 아 제가 밥 먹으면서 다들 밥 먹으면서 한국인이라면 침투부를 보면서 먹으실 테니까 이게 밥 먹으면서 보는 그게 뭐가 강점이에요? 아 왜냐하면 딱 우선 그 밥을 보통 혼자 집에서 먹으면 15분에서 20분 정도 먹잖아요. 그러면 그 15분 20분 동안 밥만 먹으면 내 자신이 너무 외롭고 내가 이렇게 막 뭔가 먹기 위해 사는 것 같고 막 그런 어떤 현타가 오는데 쓸쓸하니까. 네, 근데 이제 누가 이렇게 같이 뭐가 밥 먹고 있는 사람이라던가 뭐 이렇게 재밌는 얘기 해주는 사람이 앞에 있으면 좋은데 딱 시간도 좋고 재밌고 예, 밥에 너무 집중 안 해도 되고 예, 뭐 이런저런 이유로 20분 30분 이렇게 되니까 예. 근데 이제 문제가 그 오히려 보기 안 좋다는 분들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 더러운 얘기를 하다 하니까 더러운 아 저는 그런 건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똥 얘기하셔도 그런 거는 전혀 뭐 아니 근데 배우라는 직업이 막 그 감정에 막 몰입이 있어야 되고 그 디테일한 어떤 막 그런 느낌 네. 전달 막 이렇게 그런 것도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막 상대 배우가 뭐 하면 이제 전달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이 몰입도 되고. 근데 똥 얘기를 하면 그 똥 그 디테일이 몰입이 되지 않아요? 아 근데 직업병적으로 그러니까 집중해서 안 들으니까 그게 그래요. 가장 궁금해. 집중해서 듣지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도 집중해야 되는 순간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24시간 집중하면서 살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약간 섬세하신 분들이 하잖아. 감정을 표현하는 거니까.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저는 아니다. 아, 좀 아니에요. 네. 그러면 연기할 때 호평이 되게 많잖아요. 아, 연기 너무 잘한다. 근데 연기를 잘하려면은 디테일하게 표현했는데 그러면 자, 연기해야지. 이러고 막 하고 아, 연기 끝났으니까 이제 나 원래 모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약간 저는 그렇게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자, 연기하자 하고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연기할 때까지 준비 과정은 이제 길게 필요하지만 그냥 현장 가서는
막 이렇게 집중하고 있고 이러진 않고 아. 네, 자 하자 일이니까 오히려 대단해. 오히려 대단해. 아, 그래. 그러면은 캐릭터 분석을 되게 네. 오랜 시간 하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그래야지 바로 나. 그렇죠, 그렇죠. 예, 머리. 예, 어. 그렇죠. 그럼 계속 이 캐릭터는 뭘까, 뭘까. 예, 말을 어떻게 연구. 할까, 뭐 어떻게 걸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고 평상시에 좀 연습을 좀 하다가 사실 촬영할 때는 이제 예, 촬영은 연습이 아니니까. 오늘 기점으로 이제 침투파 안 볼 것 같다는. 왜? 물론 물해야 돼 뭐만 하면. 아니 괜찮잖아요, 그죠? 네,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네, 이 정도 괜찮잖아요. 네. 어 그래. 그러면은 그 뭐야? 아 나 아까 물어볼 거 있었는데 까먹었잖아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까 해가지고. 아, 나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 배역이 되게 다양해요, 그렇죠? 뭐 트랜스젠더도 있고 뭐. 뭐 독립운동가도 있었고 네. 뭐 여러 뭐 있는데 일부러 안 겹치는 거 고르는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근데 그게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이렇게 다른 모습들이 이게 유독 다른 모습처럼 보이는 캐릭터들이 나온 영화가 잘 됐고 얘 이거 자꾸 자기 반복하네. 이렇게 자기 복제하네? 라고 하는 영화는 다행히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몰라. 아, 배우님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 아. 네. 그러니까 팬들은 아는데. 그러니까 반복해서 한 것도 있었는데. 있죠. 예. 네. 다행히. 그 재밌게 본 게 다 다른 거라서. 네. 아. 저 많이 못 봤어요. 그럼 이게 배우님이 의식이 돼요? 아, 나는 이게 새로운 걸 할 때 더 네. 이게 좀 나도 재밌어서 막 더 하는 것 같고. 하니까 그래서 좀 더 전달이 된 것 같으니까 좀 새로운 거 위주로 해야지 이런 느낌이 좀 있을까? 아, 근데 저는 막 그 의식적으로 처음에는 이렇게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아니다. 나는 그냥 내가 재밌어서 시나리오를 이 시나리오가 재밌어서 한 거다. 근데 모르게 그러니까 세뇌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그치. 내가 그런 거에 약간 맞네. 예, 좋아하는구나 그런 걸. 세뇌됐네. 세뇌됐네. 어, 예. 세뇌당해가지고. 세뇌된 거 인정하세요? 어, 약간 아, 아 그래요? 네, 대인배니까. 아. 대위배니까 대위배니까 아니 다 하죠 뭐 상남자 하남자 뭐 다 하죠 아까 그 하는데 어 그러면은 앞으로 이게 이런 거 그리고 제가 쭉 봤는데 안 쉬세요 연기 활동을 그냥 매년 네. 막 몇 개씩 계속 하시더라고요 원래 네. 그게 보통이에요? 아, 보통 그래요? 아, 안 할 때도 있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대부분 다들 1년에 뭐 한두 작품은 다 하시는 것 같고 예. 궁금한 게 그거 예. 영화 한 번 찍는데 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길면 뭐 한 5개월, 6개월 찍을 때도 있고 뭐 이제 좀 짧다 이러면 3개월에서 4개월 그러면 두 작품을 하실 때도 있잖아요 1년에 네 그러면은 긴 거 짧은 거 섞으면은 거의 쉬는 기간이 없네요 그렇죠 없죠 아, 예. 두 작품을 하면은 좀 예. 되게 바쁘게 해야 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가 있어요. 촬영 끝나고 나면. 그리고 또 그 역의 비중에 따라서도 또 있죠. 그렇죠. 네. 그렇죠? 제가 뭐 많이 나오면 좀 더 많이 나가 일을 더 많이 나가는 거고 이제 제가 조금 나오면 쉬엄쉬엄 하는 거. 그러면 그 사이가 좀 많이 비는. 그렇죠. 쉬는 날이 많은 거죠. 네. 그러면은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두 개 동시에. 네. 가능. 근데 이제 주인공들은 불가능. 주인공은 맨날 해야 되니까. 네, 어쨌든 촬영장에 거의 매일 가 있어야 되니까 한 영화에. 근데 이제 뭐 제가 뭐 예를 들면 염력이라는 영화를 했을 때는 조연이었고 네, 그것만이 내 세상이라는 영화를 했을 때는 주연이었는데 네. 두 개를 같이 찍었었어요. 아... 가능. 아... 네. 그럼 막 헷갈려서 다른 캐릭터 나오진 않아요? 지나요. 그럼 혼나지. 좀 약간 삼류 코미디긴 한데 막 있잖아요 그런 거. 찰리 채플린 그 어떤 느낌의 어. 그런 느낌이라던가 아니면 어. 막 옛날 막 그 고전 코미디 같이 여기 가서 이거 하고 네. 여기 가서 이거. 안 돼 그런. 근데 또 먹혀. 또 저렇게도 보이겠네. 다행히 그러진 않았어요. 아, 네. 그래요. 네. 그러면은 최대 몇 개까지 하셨나요? 제가요? 그러니까 이게 역할이 작으면 작을수록 작품 수 동시에 하는 작품 수가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예. 그래서 저는 세 작품 같이 해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이 작품에서는 제가 뭐 한 달에 한 이틀 필요해. 이 작품은 한 달에 뭐 한
10번 필요해. 그리고 이 작품은 한 뭐 한 달에 안 필요해. 다음 달에 와도 돼. 뭐 이렇게 이렇게 되면 사실 사실상 일하는 거는 한 달에 12일이거든요. 아. 18일을 노는 거예요. 배우라는 직업은 좀 아무래도 남들에게 좀 추천해 줄 수 있는 직업일까요? 재미있어 하면 만족도가 높으세요? 배우 아 그러니까 사실 이 직업은 막 추천하기에는 조금 위험한 그러니까 제 자신이 조금 이렇게 무책임해질 수 있는 왜 그러니까 어쨌든 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네. 이제 이 직업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어쨌든 아, 한 소수니까. 네, 소수니까.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소수고 그거에 대한 이제 책임을 질 수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냥 막 쉬운 말 그냥 가벼운 말로 그냥 배우 좋아요. 너무 좋아. 나는 좋은데 하세요라고 하기에는 그 내가 책임 못 지니까. 그렇죠. 네, 내가 막 판단을 각자 해라. 나는 근데 만족스럽다. 저는 재미 아직까지는 재밌어요. 아, 그런 얘기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방장은 스트리머 추천하냐는데요? 저도 안 추천해요. 이런 느낌으로. 아, 이런 느낌인 거죠. 특히 또 스트리머는 잘해도 안 될 수가 있어요. 잘해도. 아, 그렇죠. 노출이. 그렇죠. 아, 그렇죠. 기회가 또 필요하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또 배우랑도 또 그게 맞아, 있는 거네요. 기회가 있어야 하잖아요. 기회가 그렇죠? 모든 일이 다 기회가 있어요. 네, 기회가 있어야 되고 기회를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것도 있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뭐 배우죠. 예, 이런 캐릭터를 연기하는 실시간으로 그렇죠, 그렇죠. 예, 연극 쪽의 느낌이죠. 사실 저는 그렇죠. 예. 사실 성격이 이렇지 않잖아요. 원래 이렇지 않아요. 비슷한데 저 밖에서는 이렇지 않은데 저들이 저들이 원하는 약간, 약간 톤업이 되긴 하셨어. 저희 계실 때보다는 쭉쭉 가라앉아. 원래는 가라앉는데 저들이 원하는 그 어떤 캐릭터를 소비했으면 하는 그 캐릭터를 저는 제공할 뿐. 아. 저도 어떻게 보면 배우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네. 대표적이 없을 뿐. 네. 아무튼 그렇게 있었고, 제가 그거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어떤 동주. 동주. 동동주. 동동주 말고 동주. 동주. 그게 그 처음에 흑백으로 나오길래 네. 좀 조정을 했었어요. 이게. 아, 오타레비가 이상한가 이러고요? 그 톤이 약간 미묘하게 그 칼란데 그 좀 약간 좀 그 흑백 느낌 채도를 낮춘 건가? 채도를 낮춘 건가?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보다 보면 적응 되겠지 했는데 10분쯤에 느꼈어요. 아 이거 흑백이구나. 흑백이구나. 진짜 슬픈 내용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몰랐던 사실들을 좀 알려주는 영화이기도 하고. 저는 진짜 윤동주 시인밖에 몰랐었거든요. 그렇죠. 예, 보통은 그래서 사실 그 영화를 이제 보신 분들은 윤동주로 들어가서 이제 송몽규로 나오시는 분들이 예, 꽤 있으셨던 맞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 덕을 좀 봐서 그 이후로 일도 좀 많아지고 그랬죠. 아까 딱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목숨이 위협당하는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떤 행동을 할까? 이거 영화 보신 분들은 다 그 생각을 했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저렇게 송몽규처럼 어떤 하나의 그 지향점을 가지고 계속 그 좀 장가지는 쳐내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 극중 역할은 뭐. 뭐 여진이랑 잘해봐. 그게 다 연결돼 있어. 그쵸, 그쵸, 저 궁극적인 목표. 그러니까 어떤 그런 느낌으로 아, 나는 여기 하나의 딱 그 거룩한 뜻에 이게 다 할 수 있을까? 앞만 보면서 나는 못할 것 같다. 못할 것 같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그 영화에 이제 뭐 윤동주 시인도 그렇고 뭐 송몽규 선생님도 그렇고 그분들의 어떤 일 부분들이 탁탁탁탁 나와서 영화가 딱 완성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일부분 사이에 일어난 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사실 그것들이 연결돼서 이렇게 이 사람이 어떤 진짜 한 사람이 되면 우리도 그럴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계속 이제 납득할 수 있는 부분들 있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뭔가 사실 위인화가 돼 있는 위인이시니까 위인화가 돼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분들의 어떤 사생활, 실생활의 그쵸? 어떤 모습들. 지금 굉장히 실존 인물이라 조심스러워 쓰는 것 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뭐 다른 예로 들겠습니다. 한번 예, 예. 예를 들어 루피가 있어요. 예, 예. 루피가 굉장히 그 쿨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좀 쿨하고 시원시원하고 동료도 애틋하게 생각. 그런데 나름의 시기심이 있을 수도 그렇지. 있어요. 보이지 않는 부분. 예, 예.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그렇죠, 그렇죠. 거예요. 작가가 뭐. 쓰지 않은 루피의 어떤 다른 부분이 있다.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예, 있어요. 예, 이건 예. 이제 영화나 창작물은 일관된 걸 계속 보여줘야지 전달이 되니까 하는 건데. 그렇지, 그렇지. 예. 필요한 거만 딱딱딱 하는데. 표리부동하고 뭐 자가당착의 부분 빠지는 부분도 있고 있는 거 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조로가 알고 보니까 검에 미친 사람인데 알고 보니 어느 날 검이 질려. 근데 필요 없잖아요. 네, 필요 없는 부분이. 그렇지, 그렇지. 네, 그냥 아, 아 오늘 검술훈련 하기 싫은데. 어, 그렇죠. 그걸 안 쓰는 거죠. 어.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삼국지에도 그런 게 있을 테고. 아, 삼국지에도 그렇죠. 네, 네. 삼국지는 뭐 제갈량 뭐 실패라는 게 없죠. 뭐 그냥 다 그렇죠. 성공기만 다 때려가갖고 주유는 맨날 당하는 것만 나오고 뭐 그런 거죠. 그리고 뭐 책 이야기를 뭐 잠깐 하면요. 여기 이제 내용이 뭐 집밥 내용을 보통 쓰셨어요. 집에서 이제 배달 음식 이제 아무래도 이게 배민에서 또 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배달 음식 위주로 드시는 것 같아요. 요즘 그런 집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면은 제일 제가 좀 되게 신기하게 느꼈던 게 네. 밥이 안 오지? 신기하게 느꼈던 게 연기를 하면서 네. 그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뭐 뭐냐면은 집밥이 먹고 싶으면 네네네. 어, 엄마 역할도 좀 해가지고 상황극을 좀 만들어가지고 네네네네. 먹으면 좀 집밥 느낌이 나서 좋다. 어, 근데 이거는 배우기 때문에 가능한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그거는 살기 위해서 하는 어떤 몸부림? 외로워서? 외로움을 달래려는 몸부림. 어... 네. 그냥 뭐 자주 하지는 않고요. 아 자주는 아니죠. 근데 이제 가끔씩 기분이 좋을 때, 그러니까 뭔가 텐션이 올라와 있을 때, 정민아 밥 먹어라 이렇게 하면은, 네 밥 예. 먹어, 네 잠깐만요 갈게요 이러고 이제 아저씨한테 음식 받는 거죠. 아 받고 네. 그리고 딱 열면서 어, 오늘은 김치찜이네. 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갈게 하고 안 가야죠. 아, 그렇지. 안 가고 아, 엄마는 좀, 어, 조금 더 하고 있어야지. 아. 왜 안 와? 그래서 갔어. 근데 배달 안 올 때 해야 돼. 앉아 있는데 없어. 아, 그렇지, 그렇지. 아, 없어. 없어서? 아, 그렇지. 어. 아, 이게 현실. 밥을 먹고 있는데 이것도 해야 돼. 엄마는 안 와. 나 다 먹으면 와. 다 먹으면 와. 뭘 하고 계셔 계속. 그 K 엄마 튀기거든요. 맞아. K 엄마. 아 맞아 맞아. 아이 맞아. 다음에 이거 업그레이드해서 아, 이거 개정판 나오면 조금 바꿔서 써야 되겠다. 네, 그것도 하시고. 네. 뭐 보면은 여기 내용이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난 참 책을 안 읽지만 책이 참 좋은 게 특히 에세이 뭐 이런 게 그 사람을 좀 어느 정도 알게 되더라고. 아, 예. 어. 딱 보면서 뭐 좀 친해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집돌이 스타일이시더라고요. 네네네. 계속 집에 있는 거 좋아하시고 좀 될 수 있으면 안 나가려고 하시고. 네 맞아요. 좀 사람 만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것도 아, 아니에요. 뭐 안 좋아. 예 안 좋아합니다.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하면은. 네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면 좋은데 그 만나러 가기까지 그 어떤 그 뭔지 공감하실 거예요. 제가. 약속 잡고 후회하고. 예, 예, 예. 근데 또 막상 가면 재밌고. 가면 재밌고. 아. 예. 그리고 또 막 아, 그날 또 일어나서 막 하고 가는 게 귀찮고. 그러니까요. 예. 또 괜히 또 기분 안 좋은 일 생겼는데 약속은 또 가야 되고. 맞아요.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당일날 취소되면은 썩 나쁘지만은 않고. 아니 너무 좋고. 아, 오히려 좋고. 오히려 좋고. 어. 아 그런 이거 근데 이게 그 뭐 MBTI로 치면 뭐 I라고 하죠. 뭐 좀 네. 뭐 좀 사람들 만났을 때 좀 에너지가 좀 소비되는 어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재밌는데 뭔가 내가 그 울트라맨 변신 시간 정해져 있듯이 어, 네, 그쵸, 그게 그쵸. 소비가 된다는 네, 느낌. 네. 시간 조금 지나가면 어 이제 집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근데 이렇게 배우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하시게 됐어요? 성격이 배우야? 막 그러니까 밖에 나가기 안 네, 좋아하시는 사실 그러니까 제가 뭐 제가 데뷔한 지만 10년 조금 넘었는데 그 이제 그 이런 질문 엄청 받았을 엄청 거 아니에요. 엄청 받죠. 네. 만화 왜 그랬냐고 저도 엄청 받았거든요. 네. 근데 사연들 그러니까 어쨌든 아, 어, 아, 맞다. 아, 잠시. 아, 네, 얘가 끊겼네요.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네네. 배우 어떻게 하다가 되셨는지. 네, 네. 제가 까먹거든요.
아, 우리 밥이 아니구나. 자, 배우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면. 네, 왔어요? 아, 그거 먹으라고? 아, 됐어. 난 프랭크버거 먹을 거야. 네. 배우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제 그 동안의 인터뷰에서 계속 얘기했던 어떤 사연들이 있어요. 뭐 네. 어떤 특별한 순간들도 있고 뭐 그때 막 결심하게 된 어떤 막 어떤 드라마들이 좀 있는데 제가 요즘에 최근에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다시 내가 왜 이거 왜 하고 싶었을까? 어렸을 때. 아, 왜 됐을까? 근데 사실상 공부가 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아, 도피. 네. 고등학교 때 저는 공부를 되게 잘했거든요. 도피 연기구나. 네. 아. 그래서 근데 공부하는 게 너무 싫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공부를 안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거 하면 공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약간 연기하는 과 간 거잖아요. 그렇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배우다 보니까 원래 연기에 큰 뜻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맞아요? 원래는 영화 감독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감독이 되면 영화 감독을 하면 뭐 공부를 좀 덜 해도 되지 않을까? 뭐 영화 보는 거 좋아했으니까. 뭐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막 새로 막 제 꿈을 심어준 사람들도 만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고려대 중퇴하고 한예종 갔다고 하시는데요? 네. 근데 이제 공부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진짜 안 했어요. 별로. 아 그러니까 근데 저희 학교가 고등학교가 전교생이 한 학년에 170명 정도 되는 학교인데 한일고등학교 전원 기숙사. 전원 기숙사. 왜냐하면 블로그에 후배라고 누가 올렸어요. 아 그래요? 그 가다 놓고 공부 시키는 데예요. 아침 6시부터 거의 뭐 새벽 1~2시까지 공부를 시키는 학교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긴 해야 돼요. 아. 네, 안 할 수가 없어. 안 하면 이제 그때 당시에는 맞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했는데 사실상 고려대를 갈 정도의 실력은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막 영화 공부하겠다고 좀 까불고 다녀가지고 그날 잘 봤구나 수능을. 근데 그 한예종을 제가 시험을 고3 때 봤어요. 예. 당연히 붙을 줄 알고 봤는데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고 정신 차리니까 수능이 100일 남았어. 딱. 좋겠다 하고 이제 우리 학교 전교 1등하는 애보다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시작하고 걔 자면 1시간 더 공부하고 해가지고 100일 만에 점수를 좀 올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간신히 고대 입학. 왜요? 재수없어요? 아니 좀 쉽게 말해서 그냥 공부 1등 아니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1등 하는 애보다 1시간 더 하고 1시간 더 앞뒤로 붙여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근데 어느 정도의 기본 실력은 있었다. 아 그쵸. 그런 거죠. 네. 근데 이제 100일 동안 진짜 미친 듯이 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한일고에서 엄청나게 시켜가지고 그 템포는 따라가고 있었고 템포는 따라가고 있었고 추가로 더 안 했을 뿐 그 템포만 따라가도 굉장한 그 공부의 그 고수가 될 수 있는데 뭐 중수까지는 될 수 있는데 그렇죠. 100일을 정신 차려서 바짝 했다니 아래 깔린 거에 토핑만 좀 올렸더니 그렇죠. 간신히 고려대 갔을 때 고려대 인문학부의 추가 마지막 번호로 들어갔죠. 아 그리고 이제 한예종으로 전과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학기를 근데 사실 저의 목적은 편입인가? 목표는 한예종이었으니까 한 번 시험을 더 봤죠 대학교 들어가요. 아 그럼 편입으로 가신가요? 아니요 그냥 수능이요? 여기는 수능을 안 봐요 실기만 봐요. 아 저희 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네. 그럼 고려대 입장에서 기분 나빴겠는데요? 기분이 나빠 이 자식이 가까스로 교우해가지고 했더니 애초에 이쪽은 생각도 그래서, 안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사실 고대 얘기하는 걸 되게 조심스러워해요. 아. 고대 다니시는 분들은 사실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 그게 자기의 어떤 학창시절 때 최고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그거였는데. 했는데 한예종이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저 때문에 한 분이 못 들어오신 거잖아요. 아. 근데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깊이 생각 안 합니다. 괜히 또 이게 공식적인 자리니까 좀 조심스럽잖아요. 욕 먹을까 봐. 이걸로 먹으면요. 저는 뭐 난도 그거예요. 오체분실 됐어요. 아 맞다. 하나 보여드릴 거 있어요. 네. 이거랑 이거 세트별로 다 있습니다. 이거 다 있습니다. 저희 제가 최근에 말했던 건데 뭐요? 이거 패션 그 컨텐츠 진행할 때
굿즈 중에 제일 난이도 높은 거라고 얼굴이. 아, 저는 아니, 저는 사실 이거를 그냥 입고 다니거든요 밖에. 근데 오늘 이거 호들갑 떠는 것처럼 보일까봐. 아 입고 다니는데 여기 와서 여기 온다고 입고 와서 보여주는 것처럼 호들갑 떠는 것처럼 보일까봐 겉옷을 입고 온 거예요. 이거 입고 나가면 아무도 이 옷에 대해서 말 안 하죠. 네.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의식을 해서 안 하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말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차마 말하면 괜히 또 피곤해지거나 실릴까 봐 말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를 촬영장에 엄청 입고 가요. 그러면 이제 막 그 막 뭐 며칠 아니 최근에 끝났던 뭐 유승환 감독님 영화에 뭐 네. 유승환 감독님 김혜수 선배님 다 보셨겠네요 이거. 다 보셨죠. 근데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거를 어떤 디자인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이거 그렇게 저는 느꼈어요. 배우는 관찰력이 좋잖아요. 100% 인지해. 이거 앞에다 이마크 얼굴 가 하고 인지. 아 맞다. 아 그런 거였구나. 아 나는 관찰력이. 네. 관찰력이 그거 해도 없어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구나. 아 저는 아 흐린 눈으로 한 거군요, 그냥 이렇게. 아니요, 애써서. 아. 그러니까 되게 수상한데 너무 수상하니까 말 못하는 거 있잖아요. 뭔지 알죠? 네네. 갑자기 배우님이 리들러 복장으로 하고 나타나고 말 못해요. 깨죠. 아 뭔지 알겠다. 오케이. 아 그렇구나. 아 저 저거 맞아요. 저 저거 먹어보면 안 돼요? 뭐야? 아 이거 이거. 우주 우주. 네. 아주 몇 개 안 남았는데. 아 감사합니다. 저 이걸로 먹어. 행운하시네. 아 근데 미지근하겠다.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아 이렇게 따로 따로. 예. 네. 따로 따로 하고. 제 걸 뜯을까요? 제 걸 뜯을까요? 어? 이거 그 외국인들 제일 당황한다는 거잖아요. 아 이거 구워 먹는 거. 네. 네. 갑자기 말도 안 하고 양해도 안 구하고. 네. 이거 최대 몇 명까지 구워서 드셔보셨어요? 저 진짜 많이 구운 적 있어요. 그 촬영장에서 네. 한 20. 아 10개? 10개인가를 구운 적 있어요. 아니 저도 중학교 때 맥도날드 가가지고 친구 10명이 가서 이거를 다 부으니까 그때 그 충격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감자들을 다 어디서 났을까 이 감자들은 막 하면서 드세요 드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배고프시잖아요 그죠? 네. 드세요 드세요. 네. 프랭크 버거 이거 드셔보셨어요 이거? 네 한번. 굉장히 집이 많습니다. 그 책에 나온 거 보니까 그 한 18개월 전부터 그 이비트였다고. 아, 네, 네, 네. 아, 그게 왜 그랬냐면은 그 영화 때문에 살을 좀 쪄야 되는 그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한 줄에 한 끼 뭐 이렇게 먹고 안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쪄야 되니까 하루에 6끼 이렇게 먹다가 살이 너무 쪄가지고 그게 아직도 안 돌아오는 중. 말랐는데요? 여기가. 아. 그거는 그냥 아저씨 대성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돼서 안 빠지는 거 같아요. 아저씨가 돼서 안 빠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아저씨, 저 아저씨죠. 저도 그리고 진짜 이거 글을 봤을 때 제가 진짜 공감했던 게 저랑 완전 테크트리가 똑같은 거예요. 저 옛날에 완전 깡말랐거든요. 거기요. 저 진짜 여기 글에 보면은 부모님이 그래서 살만 좀 딱 좋겠다, 보기 좋겠다. 어른들은 살집 있는 거 좋아하니까 저도 그 얘기 많이 들었고 했는데 진짜 막 밤에 막 라면 맨날 먹고 막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도 안 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저씨 되고 나서 살이 비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먹었는데도. 먹던 대로 그 식습관이 엉망이었으니까 옛날에 아무렇게나 먹어도 그 신진대사가 좋으니까 살이 안 쪘었는데 그래가지고 확 쪘는데 그리고 먹다 보니까 양도 엄청 늘었어요 제가. 그죠 그죠. 아 그 옛날에 조금밖에 못 먹었거든요. 푸드파이터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크트리가 저랑 비슷한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딱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러면은 되게 그 빵실빵실하게 오시겠다 했거든요. 네. 근데 하나도 안. 근데 요즘에 좀 운동에 살을 빼고 있어요. 살을 빼야 돼서. 아, 그렇구나. 그것도 똑같아요. 저 1일 1폭실. 아 1일 1폭식. 어, 예, 예, 1일 1폭식. 옛날에. 예, 예. 왜냐면 밥 먹는 게 취미가 없으니까. 예. 먹는 게 괴롭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가지고 먹기 싫고 먹기 싫고 먹기 싫고 하니까 하다가 진짜 배고파. 배는 고파죠. 배는 고파죠. 맞아. 그래서 옛날에 중학교 때부터 막 삼국지 게임 하루 종일 하다가 진짜 배고파지면 한 번 먹고. 스타더스트 후기 해달라는데요? 근데 그 여기 있다. 어때요? 이게 하여튼 또 그 공식적인 그 네. 직업을 갖고 있으니까 이거 언급을 네.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네. 이게 먹을만해요. 먹을만해요. 맛은 있는데 어? 한 번도 맛보지 못한 맛 같은 느낌? 그래서 좀 적응이 필요한 느낌? 아 굉장히 애둘러서 설명하시네요. 아니 또 혹시 모르니까. 아, 근데 배우가 이 정도로 못 속이면은 아니, 속인다고 속였는데 우리 감춘다고 감췄는데 아니, 우리가 이렇게 양말 쓴다고 평, 썼는데 평소에도 연기를 하고 그러지 않으니까 그렇죠. 캐릭터 분석이 안 됐구나. 아니, 분석이 콜라 분석이 안 됐구나. 아니, 분석이 아. 그래서 여파요? 아니 갑자기 대본으로 돌아갔어요. 이게 그 진정성 없게 해요. 제가 이걸 딱 보면서 느낀 점을 썼거든요. 뭐였지? 다 끝난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이거 이거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먹기 싫으니까 안 먹는 약이나 안 먹고 살 알약만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무조건 하셔야 돼. 무조건 그런 약이 있으면 나는 무조건 사 먹는다. 그죠? 네. 그리고 그 뭐지? 그런 시술. 어, 예, 예. 있으면은 저는 나 진짜 다 다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있었던 게 초록인간 수술이라고 있거든요. 예, 알죠. 영상 보셨어요? 예. 그 초록인간이 되는 대신에 아무것도 안 먹어도 되고 식비도 안 나가고 뭐 이제 뭐 화장실도 안 가도 되고 막 어? 몸에 좋은 게 너무 많아요. 편리한 게. 그럼 시술 그때 마침 이제 첫 시행이라 정부에서 아 FDA 인증은 안 된 식약처에서 인정은 되지 않은 건가요? 인정은 됐는데 인정은 됐는데 아직 데이터가 안 쌓여있다 보니까 20년 뒤 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 부작용이 언제 나타날지 모른다. 우리가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검사는 했는데 뭐 통과는 일단 됐어요. 네. 그리고 5억인데 시술비가 5억인데 정부에서 무료. 이제 시행하니까 4억까지 내준다고 해요. 아 그럼 난 1억만 내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안 하면은 되게 비싼 수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면 식비를 뽑죠. 100% 뽑죠. 그러네. 네. 그러면은 정부 이벤트 얼굴 근데 초록색이 돼요. 염록소를 깔아야 돼서. 아 얼굴 근데 논리가 있어. 아 그렇지. 광합성을 광합성을 해야 염록도 물 먹고 광합성하고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먹고 해가지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안 할 수가 없지. 아 그럼 못하지. 그럼 아, 초록인간 때문에. 어, 네. 초록인간 때문에 못하지. 아 근데 초록인간만 안 돼도 초록인간 그럼 다 하죠. 그럼 다 하죠. 초록인간을 다시 얼굴만 되돌릴 수 있는 수술을 그럼 이거 만든다면? 어떤 사람이 됐어? 초록인간 안 돼도 안 한다. 그 조건이 뭐였냐면 음식을 먹으면 안 돼. 아 그럼 그건 상관없어. 맛을 못 느껴. 상관없어. 상관없어? 저는 옛날에 굉장히 무례하게 그러니까 공연 학 뭐죠 연극 뭐 할 때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요? 아니 아니요. 대학교 때요? 아니 데뷔하고. 아 데뷔하고. 이제 저보다 한 20살 많은 형님들 막 이렇게 같이 했는데
자꾸 밥을 드시러 가신다는 거예요. 점심 드시러 가신다, 저녁 드시러 가신다. 그래서 제가 뭐 그 밥을 이렇게 많이 드세요? 이렇게. 어,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밥이 그렇게 드시고 싶으세요? 물어본 거. 저도 나이가 어릴 때라서 왜 그, 배가 고지 배가 고파서 드시는 거예요? 아, 나 의도는 알겠어. 진짜 궁금해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뭐 비콜라고 하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자주 드시는 거지? 나는 안 먹고 싶고 근데 어르신들 가니까 가긴 가야 되는데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그분들은 일하려면 먹어야 된다 뭐 이제 2주이시더라고. 되게 근데 친절하시네요. 또 그 설명을 또 해주시네요. 속은 얼마나 열받으셨겠어.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그 초롱인간 할 때 최준이에서 네. 아니 맛을 느낀다는 게 얼마나 그 소중한 감정인데 왜 그거를 어? 나는 안 한다 죽어도 안 한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아니, 배가 불렀네요. 식비가 안 나가고 화장실 안 가고 시간이 얼마나 생기고 어? 비용이 얼마나 절약되고 하는데 근데도 계속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 근데 얼굴이 초록색이 안 돼도 안 돼도 안 돼도 안 한다는 거야. 안 돼도 배가 불렀어 안 불렀어. 그 배부른 건데 그거는 돈도 아낄 수 있는 건데. 근데 배가 어? 배가 안 고픈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근데 밖에는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고파요. 아 광합성 해야 돼요. 네. 에너지가 기력이 없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 그러면 밤에 갑자기 배고파. 네. 근데 햇빛이 없어. UV 등 켜 집에. 도마뱀 키울 때 하는 거 있잖아요. UV 등 켜서. 아. 그러면 근데 저 궁금한 게 네. 배우면은 표현을 해야 되는데 먹는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좀 치명적인데. 아 그거 연기하면 되죠. 경험이 있는데. 아 그러니까 이렇게 꿀꺽꿀꺽 못 하잖아요. 이렇게. 아 먹을 수도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 아 먹을 수가 없어. 아 그냥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여기를 이 위장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생각한 거긴 한데 네. 위장 부분을 이제 광합성하는 그 기관으로 바꿔야 돼서. 아. 근데 연기는 할 수 있지 않아요? 이렇게 그리고 새로 나온 맛을 표현을 못 하잖아요. 아 새로 근데 새로 나온 맛이 뭐가 아 뭐 나중에 맛? 나오겠죠. 아 뭐 이런거나 뭐 나중에 새로운 음식이 막 나오는데 먹고 그 먹는 그 느낌을 표현해야 되는데 물어봐야죠. 이게 대충 어떤 맛이랑 비슷한 맛이야 이렇게 물어보고 아 그런 맛이야 하고 연기하면 되잖아. 그 정도로 그 하구나. 먹는 걸 싫어하셨구나. 정말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렸을 때 중학교 때 맞벌이를 하시니까 부모님이 엄마가 항상 점심 저녁 밥을 이렇게 차려놓고 가세요. 근데 너무 먹기 싫어가지고 제 친구들이 항상 저희 집에 와서 놀았거든요. 친구들한테 다 먹였어요. 아니면 내 동생한테 다. 아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아 여기 있어. 있어. 네. 볶음밥. 어 맞아요 맞아요. 게임도 하고. 네. 어. 동생은 그래서 저 때문에 두 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저녁을. 아. 여기에 진짜 그 배우 박정민에 대한 내용이 되게 많이 들어있네요.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예전에 쓴 또 낸 책이 하나 있는데 네 맞아요. 그거를 보신 분들은 그걸 보시고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약간 저한테 엄청난 친근감을 느껴요. 아. 그래서 뭔가 기대를 해. 아 책에 나온 어떤 모습을 근데 그걸 안 보여주면 약간 실망해. 아 뭔지 알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신경질 내길 바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래서 이제 말했잖아요. 원하는 걸 소비하고 싶은 네, 걸 네, 내가 네. 해줘야 돼. 네. 네. 그런 게 있어. 오늘은 왜 화 안 내시나요, 그래요? 어느 날에. 오늘은 왜 지각 안 하세요? 그냥 뭐 길 무리한 줄 몰라. 무례한 줄 몰라. 아무튼 그랬는데 이거 그거 배민 광고인데 왜 자꾸 네. 먹기 싫다고 하냐고 하는데 배민은 좋지. 이런 사람들도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이 딜리버리 서비스가 참 좋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안 먹거든. 아 그렇죠. 아 그리고 저는 안 따먹여 주면 이런 사람들은 저는 배달의 민족 늘 천생연분 등급이에요. 여기에 써 있는데 결제 내역이 다 우아한 형제들. 아 근데 진짜
근데 뭐야? 그 배민에선 왜 안 오셨지? 담당자분요? 네. 보통 감시하러 오시는데. 저번에 저 할 때도 안 오시던데. 아 그래요? 네. 배민 광고를 한 번 더 했었거든요. 신천문예라고. 아 네네네네네네. 글도 쓰시니까 그거 참여하셨으면 좋았겠네요. 몰랐어요 그거를. 아직도 하나요? 끝났잖아요. 아닌가? 그거 아직도 할 텐데. 그거 나중에 집에 가서 하세요. 네. 네. 그거 간략하게 25자 이내로만 하면 돼서 제한을 줘가지고 아주 부담스럽게 할 수 있어요. 저도 그게 좀 몇 개 엄선해가지고 냈거든요. 아, 이병건 이름으로 되신 거예요? 네. 나중에 곡 광고 영상 나오니까. 아 그래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아 그래서 뭔가 있네. 뭔가. 그 편집되면 재밌을지도 몰라. 아, 편집되면. 아. 뭐가 있었네. 근데 그 책을 되게 좋아하시나봐요. 책을 되게 좋아했는데 요즘에 잘 안 봐요. 바빠서요? 아니면 그냥 취미가? 아 읽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렇더라고. 재밌는 게 너무 많아서. 그죠. 전 심지어 책방까지 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책을 잘 안 봐요. 너무 저자극이죠. 네. 오래 걸리고.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런 걸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자극을. 왜냐하면 강한 자극만 하다 보면은 사람이 참을성이 없어지고 그렇게 된대요. 아 그럴 수 있죠. 맞아요. 그리고 급격하게 막 감정도 좀 되고 그래서 좀 이런 성취하는 게 좀 느린 거 그런 것도 좀 하고 좀 자극이 좀 약한 거 이렇게 좀 하라고 하죠. 아 그래요? 그래야 건강에 좋대요? 네? 건강에 그래야 좋대요? 그러니까 그런 그 그러니까 몸에 지금 문제가 없으면 상관없는데 막 아, 지금 막 심리적으로 있으면, 뭔가 좀 각박하고 하면은 그런 거 쪽으로 유도를 좀 한 거예요. 그럼 책방은 하시다가 그만하셨어요? 네. 옷카페 아시죠? 아, 예. 근처였어요. 아 그래요? 걸어도 갈 수 있어. 아 근데 설명을 보니까 상수동 합 아 상수역 합정역 사이. 네, 근데 거의 상수역 쪽에 가까워요. 그럼 저 거기 제가 살던 데네요. 아 그래요? 삭 있던 데 아니에요? 삭. 아 삭은 떡볶이. 삭은 저 상수역 쪽으로. 저쪽으로 넘어가야 되고 저희는 이쪽. 거기는 이제 광흥창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사기요? 아니, 네. 옛날 사근. 아, 옛. 아, 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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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제가 거기 기안하고 살았어요. 삭 건너편이 저희 책방이었어요. 아, 거기 제 친구 그 치킨집 했다가 망한 데. 아, 거기다 하셨구나. 네, 거기 무슨 책방. 근데 인기 많았잖아요. 초반에 인기가 많다가 이제 제가 이제 또 촬영하고 이러면 거의 못 나가 보니까. 잘 또 안 오시다가 코로나가 터져버려가지고 아 그게 문제예요. 네. 옷카페도 그 옷카페도 그렇죠. 네. 코로나 직격타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좀 심각해. 심지어 저희는 12시 밤 12시까지 하는 책방이었거든요. 오후 2시부터 근데 9시로 잘라버리니까 2시부터 아이고. 9시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 사이에는 또 오는 사람이 별로 없고. 책방에서는 보통 그 앉아서 책을 볼 수 있게 좀 해놓나요? 네. 그래서 북카페처럼? 아 북카페. 뭐 사가고 싶으면 사가고. 네. 좀 그 치사하게 사야지만 그 볼 수 있게 하고 그렇게. 엄청 너그럽게. 안 사도. 우리 책을 안 봐도 상관없다. 근데 지금 커피 한 잔만 사서 먹으면 된다. 아 카페니까. 네. 그냥 북카페네. 네. 커피도 엄청 쌌다고. 커피도 엄청 싸게 팔았어요. 그것도 그 안주? 안주도 되게 싸게. 그러니까 뭐 와인이랑 이런 걸 팔았었는데 안주도 그냥 나초 이런 것만 팔았었어요. 3,000원 주고. 네. 남는 게 없이. 그러니까 팔면 손해예요. 팔면 손해. 근데 왜 팔았어요? 그냥 같이 하면 좋으니까 책을 에, 같이. 에, 그냥 그러니까 돈 번다는 생각으로 한 게 아니니까. 책에 진심인 편? 뭐 그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본전만 찾으면 충분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 한 이유가
사람들에게 책을 많이 보여주고 싶은 느낌이었어요. 아니요. 처음에 책방을 하게 된 거는 제가 서울에 집이 없어서 집을 구하다가 어차피 촬영 가면 집 비울 거 그냥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걸 해보자 해서 원래는 이렇게 가정집에서 해서 시작했었어요. 아. 근데 이제 그러다가 손님이 이제 아름아름 홍보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아름아름 많이 와 오셔가지고 이제 이 공간으로는 안 된다 해서 옮긴 거죠. 큰 길로. 채팅창에 아 밀크티 좋았어요. 뭐 좋았어요. 뭐 했어요. 막 가신 분들이 많네요. 그 아무래도 핫플레이스였나 봐요. 한때. 근데 그 들어보니까 저랑 또 다르네요. 뭐가? 저는 이렇게 귀찮아서 이게 그렇게 일을 안 벌리는데. 그러니까 저도 항상 그거를 그렇게 돼요. 벌려놓고 후회해요. 그러니까 귀찮아서 안 벌리시는 네. 분이 그래서 전 부러워요. 아씨 벌려보자. 어떻게든 되겠지 해놓고 어떻게 안 돼? 네,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스트레스 받고 어떻게든 되긴 돼요. 근데 찌그러지게 돼요. 막 되게 쪼그라들어. 되게 흉하게 돼. 예, 어떻게든 됐는데 흉하게 돼. 이상하게 돼. 엉망이 돼버려. 좀 성격이 좀 비슷한 것 같아. 그러면 나중에 뭐 그런 거 좀 같이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포인트인 거잖아. 책을 읽는 것도 그거지만. 네. 그럼 뭐 유튜브 방 같이 보는. 유튜브 방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게 나중에 만들어진다면 다시 또 그 또 사람들이 와서 좀 아 거기 유튜브 보는 방 DVD 방처럼 그 식당에 침투부 그 뉴스 틀어주듯이 침투부 계속 나오 아 왜냐면 제가 그 구상을 했었어요. 침투부 같이 보면 더 재밌지 않을까? 아 침투부 방 카페인데 침투부 같이 보면 재밌어. 괜찮겠다 그거. 그래서 이거 테이블마다 키보드 있고 그리고 요거 휴대폰 같이 작은 태블릿이 있어서 네. 자기 보고 싶은 걸 보되 여기 옆에 식당처럼 하는 거 있어. 어차피 영상도 드럽게 많은데 그냥 한 번에 나온다. 그래서 괜찮은데? 기사 식당처럼. 근데 사실 왜 굳이 집에서 볼 수 있는데 왜 하냐고 하면은 그냥 같이 보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같이 보면 더 재밌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일 벌리기 싫었어. 침투부방 조회수 손해라는데 아 그럴 수 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침착맨 채널 보시는 분 중에 제 주변에 보는 사람이 없어서 외로워요. 그분들끼리 또 친구하고 오케이. 부킹 시스템을 만들어 볼까요? 낮에 부킹 시스템도 하고 괜찮네. 웨이터도 좀 하고 호민이 형이 그 웨이터 보고 있고. 끌고 와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매칭도 시켜주고 여기 침투부 3년 보신 분 해서 토크가 좀 아무래도 딥해야 되면은 좀 많이 보신 분 3년 보신 분 그래서 딱 앉아있어 다 앉아있으면 호민이 형이 저 침투부 3년 보신 분 두 명이요 본 것 같아 두 명 그럼 거기 이제 3년 본 사람들 그 앉아있는 거기 부킹 부킹해서 3년 전에 봤던 그치 심플 토론 이런 거 토론하고 그런 거 생각까지 하고 멈췄어요. 괜찮네. 항상 괜찮은데? 아니 재밌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 부동산 알아보고 계약하고 뭐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관리하고 전기 뭐 하고 설치하고 인테리어하고 막 뭐 하고 저거 하고 허가 받아야 되고 사람 써야 되고 맞아. 사람도 고용하고 맞아요 돈 줘야 되고 맞아요 그걸 제가 몰랐던 거예요 시작할 때. 근데 친구분이 많이 그 친구가 이제 다 담당하셨는데 해줬는데 어쨌든 뭐 친구가 스트레스 받으면 저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맞아요 그게 마냥 그게 안 돼. 그럼 같이 고민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그러면 저기 통찬님은 카페 하신대요? 아 그때 그 얘기 아니면 쏙 들어왔어요. 아 쏙 들어왔어요. 네. 그 전무님이 그때 옷카페 네. 시즌 1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때라 아, 하지 말라고 막 이약 물고. 책방 시즌 2. 아니야. 시즌 2.
전무님도 2는 아, 시즌 2 없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래 전무님이 막 절대 하지 마, 막 절대 절대 하지 마 막 그랬어. 진짜 하면 아 요즘에는 아 안 될 거야. 그렇구나. 아니. 블로그에 이거 글이 올라왔어 하나. 블로그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 후배분이. 아 예. 그 한번 한번 같이 같이 한번 보는 시간을. 아. 같이 보는 시간을 한번 같이. 뭘? 이게 참고로 이게 광고입니다. 광고니까. 그 주간 배짱이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네. 배민이 짱인 사람 줄여서 배짱이 배민 좋아하시는 분들을 배짱이라고 하는데 주간 배짱이라고 그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은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뉴스레터 음식에 관한 에세이 글 같은 것도 보고 주간 배짱이 들어가셔서 구독 누르시면 됩니다. 메일로 이렇게 다 보내드릴게요. 제가 좀 그 봤는데 괜찮은 게 뭐 막 광고성 메일이 아니고 그냥 글 보는 거예요. 주제가 단지 음식일 뿐. 네. 그래서 아마 의도적으로 배민 쪽에서도 좀 그 그런 업 그 배민 느낌을 막 주려고 막 그렇게는 안 했더라고요. 그냥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을 위한 네, 네. 뭐 서비스 같은 느낌으로 했더라고요. 네, 네, 네. 맞아요. 그리고 뭐 지난 거는 또 모아서 봐도 돼요. 그래서 후배가 뭐라고 후배라고 고등학교 후배요? 네. 그걸 한번 보고. 네. 추측이 되시는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카페인데. 박정민 선배 후. 침철 씨 이거 박정민님 관련 썰인데 봐줘잉. 저가요. 박정민 선배 후배인데요. 저희 학교에 졸업생 출신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박정민 선배님이랑 같은 기수였는데. 박정민님이 같은 문과라서 같은 기숙사층을 쓰셨거든요. 근데 이제 설명해 주시기로는 이게 이 한일고등학교는 네. 전원 기숙사. 그리고 100몇 명? 175명. 170명의 소수 정예. 그런 상황이었어요. 문과는 2학년 3학년 때 쭉 같은 반으로 배정돼서 되게 친하셨대요. 그때 조연철 배우님이랑 엄청 친했다는데요. 네. 친하셨어요? 네네. 네. 저희 학교는 TV도 없고 전자기기도 반입 금지 시골 학교예요. 네, 맞아요. 핸드폰도 없었어요. 그럼 이거 지금도 그런가? 지금 모르겠네요. 근데 지금도 그럼 안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군대도 지금 반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약간 인권 침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 근데 공부밖에 할 게 없게 만들어서 공부를 재미를 느끼게 만드는 거구나. 그러니까 재미를 느낀 그러니까 군대예요. 그러니까 나라 지키듯이 공부하는 거예요. 너무 무섭네. 여섯 시에 저희 점호도 하고. 그러면 이거는 그 중학교 때 지원을 하는 거야? 아 예, 중3 때. 그 아무래도 공부 잘해가지고 선배들이 잘 갔으니까 들어가기 힘들었겠네요. 들어가기는 힘든 학교기는 그죠? 하죠. 예. 사립 학교죠. 예. 그러니까 이런 데는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들어가. 성적이 좋을 테니까. 아, 예, 그렇죠. 이제 내신으로만 보고. 판단을 해서 입학을 시키는데 예. 그럼 중학교 때 공부를 잘하셨나 보다. 예, 제일 잘했죠. 아, 저도 중학교 때 잘했는데. 와... 그래서 고등학교 좀 삼국지만 좀... 하셨는데 어떻게? 또 그거랑 중학교 또 과정은 아, 하긴 공부를 크게 안 해도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때 때리는 학원에 다녔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나는 진짜 이런 말 하기 싫은데 효과가 있어요. 맞는 거? 저도요. 때리면서 가르치면은 저도요. 저는 안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안 때렸으면. 그치. 그러니까 효과가 있어. 근데 그게 좋은 방식이냐 하면은 그걸 모르겠어. 판단을 못 하겠어. 내가 그걸 해서 공부를 잘해서 고등학교 잘 갔는데 고등학교 잘 갔더니 어떻게 좀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어. 그게 어렵더라고. 아무튼 박정민님이 대장금 풀 시나리오를 갖고 와서 읽으셨대요. 근데 저희 선생님이 같이 보더니 이때 친구. 친구 그 박정민 배우님의 친구가 같이 보더니 같이 3일 정도로 밤새면서 읽으셨대요. 근데 정민님만 시험 잘 보고 전 선생님 망쳤대요. 여기서 이 선생님 누군지 유추가 되나요? 전혀 안 돼요? 그리고 지금 팩트가 아닌 게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팩트가 아니라기보다는 기억이 왜곡된 걸 거예요, 저 친구가. 네. 뭐 어떤 부분이요? 우선 전 대장금을 볼 수가 없었어요. 저희는 TV를 볼 수가 없으니까 대장금을 못 보고 대장금 풀 시나리오를 읽은 적이 없어요. 근데 아. 아마 그거였을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시나리오를 대한민국 영화 시나리오 전집이라는 책이 막 한참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거를 그렇게 봤어요. 학교에서. 그리고 아마 그걸 같이 봤는데 왜 대장금으로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대장금이 그, 포함되어 있었나? 아니요. 아니요. 그 영화 시나리오여가지고 아. 거의 3일 정도 같이 읽었어요? 그것도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 책을 빌려가서 봤을 수는 있어요. 근데 같이 읽었던 기억이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게 왜곡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요. 왕왕 있어요. 아무튼 망쳤대요. 이름을 한번 물어서 이름을 한번 좀 올려주시면 안 돼요? 그 더 깊이 가지 말죠. 왜냐하면 아, 또 선생님의 또 아, 그 미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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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 동안 아, 쌓아왔던 아, 그 그치, 그치. 학생들에게 있었던 잘 되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그죠. 예. 그런 걸로 하죠. 그래요. 왜 대장금 풀 시나리오를 가져와서 대장금을. 대장금 재밌잖아요. 참, 예, 외국에서도 좋아. 홍시 맛이 난다고 하여. 홍시 맛이 난다고 했더니 왜 홍시 맛이 나냐고 하시면. 응? TV가 없어서 무단연출 감행하셨대요. 맞아요? 학교에 TV 있었고. 아 TV가 없다는데 이건 아니야? 네, 학교에 TV 있었고 어. 월드컵 때 축구 틀어줬고. 아. 네, 근데 저랑 제 친구 몇 명이 뭐 월드컵이고 뭐고 미국전이었어요. 근데 2002년 때 월드컵이고 뭐고 노래방이 너무 가고 싶어서 무단연출을 해서 노래방을 가서 그때 미국전을 뭐 이렇게 노래방에서 그 아줌마가 보는 거 약간 훔쳐보는 정도? 아~ 네, 그래서 그러고 왔다가 이제 학교 들어오다가 걸려가지고 나간 건 맞는데 어, 나간 건 맞는데 노래방 때문에 나간 거다. 노래방 때문에 나간 거다. 그냥 놀러 나간 거다. 네. 바로 된 기억. 아무튼 이런 게 있는데 읽었으면 좋겠다. 여기 또 이것도 있어요. 알아요? 아, 네. 볼까요 말까요? 아 보셔도 됩니다. 저는 아까 봤는데 시작하기 전에 네. 아 너무 자랑스러워가지고 네. 이때가 이제 2006년이에요. 2006년이라고 맞아요. 하면은 졸업할 때죠? 아니요. 새로 학교를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고대에서 한예종으로 넘어갔을 때 아 네. 그때 이미 학교를 안 다니고 있었을 때인데 고등학교 안 다니고 있었을 때인데 네. 자랑하려고 아, 갑자기 나와서 남겼어요. 네. 호들갑 떨려고 조현철님도 네. 그 다른 학교 다니다가 가신 거예요? 네, 현철이는 이제 서강대 다니다가 그러니까 둘 다 한예종을 떨어져서 이제 일반 대학을 갔다가 뭐 일반 대학 그렇죠 일반 대학 갔다가 그냥 학교를 잘 안 가고 둘이 줄창 영화만 보러 다니다가 둘 다 어떻게 운 좋게 붙은 거죠. 그 허민이 형 그 형수님 네. 한예종 출신이잖아요. 아, 예, 예, 예. 그렇죠. 미술 과가 다를 거야, 과가. 예, 예, 예. 이때 나도 83년생인데 한예종 막 얘기가 막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름이 예. 멋있잖아요. 괜히. 그렇죠. 예. 막 예. 기존 그 시스템대로 굴러가는 데가 아니고 그치, 뭔가 그치. 우리는 예, 우리 길을 간다 예, 느낌 예, 있잖아요. 예, 예. 예술. 그래가지고 막 미술 입시도 막 자기 혼자 막 뭐 된 거 같이 따로 받고 아 그래요? 특이한 거 아 특이한 종목으로 아 근데 약간 그런 거 근데 다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정작 저기 학교에서 면접을 보는 선생님들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 그래도 그 호들갑 떨어 입시 그 종목으로 호들갑 떨어가지고 선입견 생겼었거든요. 아니 뭐 내가 속으로 뭐 돼? 고등학교 너 뭐 돼? 고등학교 3학년 때 뭐 돼? 했는데 네. 아무튼 멋있긴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멋있으니까 심술난 거죠. 아, 뭐 안 되는데 뭐 되는 거 하면 그냥 무시했겠지. 근데 아, 그렇죠. 아. 뭐 돼 보이는데 뭐 돼 보이게 하니까 심술난 거지. 그리고 이때 가고 싶은 학생들이 많았어요. 한예종에. 지금도 아마 그러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영상원 영화 아 이걸 직접 읽어주시죠. 네. 한예고 16기 졸업생 박정민 조현철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영화과 1기 올해부터 다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민은 과대고 조현철은 총무입니다. 한예고 이름에 먹지는 않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넙치랄 행동을 만약에 하면 한일고 졸업생이라고 안 하겠습니다. 예, 네, 뭐 선생님도 너무 보고 싶고요. 조만간 학교 한번 가겠습니다. 영광 식당 삼겹살 그립네요. 아, 이게 좀 그래서 소속감이 있었나 봐요. 한일고의 어떤 소속감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때 선생님,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한일종 영상원에 가겠다고 좀 소문을 냈었어요. 제가 이미 다 뿌려놨어 고등학교 때. 그래서 그러니까 저를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 않도록 친구들이. 쟤는 그냥 우리랑 다른 애다라는 걸 좀 심어주고 싶어서. 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친구들이 많이 응원을 또 해줬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합격했으니 보고를 드린 거죠. 아. 총무는 뭐 하는 건가요? 돈 받는 거죠. 회비가 없고. 과에서 보통 과대가 안 하고 총무가 따로 있나 봐요. 뭐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과대를 맡아놓고 군대를 갔어요. 근데 그럼 누가 과대를? 그것까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데 과대인데 군대를 가는데 군대 갈 때 제가 그 사물함 열쇠들을 보조키들을 다 갖고 간 거예요. 그럼 공지는 누가 해주고? 모르지. 이제 저는 그냥 군대에 갔고 휴가 나왔는데 난리가 나 있었어요. 아, 네. 아이고. 근데 이제 난 그 열쇠가 다 어딘지 모르고. 아이고. 네. 그래서 어떻게 잘 해결이 됐어요? 해결 안 됐을걸요? 뭐 어떻게 됐겠죠. 뭐. 채팅에 폐급이라는데. 그럼 폐급 연기 잘하시겠다. 그냥 본인 나면 되니까. 아 그렇죠. 아, 아 자신 있죠. 폐급 연기. 그렇구나. 이런 거 재밌다. 그러면 한일고 출신이 이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영화과 12기의 중추를 다 장악해 버렸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저때 제 인생에서 가장 나댈 때. 네. 가장 나대고 활발하게 지낼 때. 그리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막 나중에 보면은 내가 이렇게 했다고 이해가 안. 아니 그 그러니까 기억에서 아예 삭제되는 네. 것들. 저때 막 4개 머리 하고 다니고 그랬어요. 아~ 막 너무 눈에 보이고 이 학교 안에서 나의 어떤 정체성을 다 보여주고 싶어서. 내가 너무 좋아. 난 내가 너무 좋아. 다 날 알았으면 좋겠어. 막 이럴 때문에 막 그러니까 치렁치렁 막 색깔 노란색 옷 입고 다니고. 그러니까 막 우리가 막 식당 갔는데 엄청 맛있는 집 있어요. 음식 좋아하는 사람은 꼭 식당 데려가고 싶잖아. 좋은 데가 있으니까 나만 먹기 싫어. 내가 되게 좋은 사람이야. 나를 겪어봤으면 좋겠어. 나를 겪어봤으면 좋겠어. 맞아, 맞아. 소개를 자꾸 해주고 싶어. 맞아. 아 그렇구나. 네, 저 때 왜 그랬는지. 저도 진짜 이런 게 되게 많았었어. 이거는 되게 소프트한 거예요. 아 진짜. 그래요? 지금 봐도 안 오그라들잖아요. 아 예. 저는 진짜 오그라드는 거 진짜 많았어. 예를 들면. 뭐 말투도 막 이렇게 안 해요. 했습니다당. 뭐 헤헤 헤헤 했습니다당. 뭐 이렇게 뭐 이런 말투도 다르고 뭐 좀 뭐더라 뭐 아무튼 좀 뭐 이상한 또 강박도 있어가지고 그 모음을 안 넣는 거를 못 견뎠어요. 그러니까 흐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라고 완성을 해야 돼. 아, 응. 흐흐 히히 뭐 이런 식으로. 그 훌륭한 그 국어 국문학자였죠. 네. 애새끼 말투이란. 애새끼 말투. 그래서 이거 해가지고 제가 이거 한일고등학교도 그래서 검색해서 봤었어요. 예. 네. 근데 여기 진짜 지독한 데더라고요. 여기 진짜 지독한 데. 네. 저는 여기 학교에 들어가고 아니 뭐 전 이 학교 좋아하지만. 그러니까 우선 부모님의 손을 떠나서 지독해. 친구들과 살 수 있는 곳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치. 구속이 없잖아. 그래서 근데 안 좋을 것 같은데. 너무 행복하게 3일 동안 즐기고 4일째 되는 날부터 전학 보내달라 그랬어요. 아, 그치. 이게 에너지 소모가 없어. 4년 그러니까 3년간 그냥 전학 실패하고 졸업을 한 건데. 좋을 것 같은데 안 좋아 이게. 안 좋아. 예. 아니 좋아. 좋은데. 안 좋아. 좋은데 안 좋아. 이게 그 인간들을 떠나서 나 혼자 있는 시간이 없잖아. 없어. 혼자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싸움 나요. 그리고 근데 그런 사람들 있어. 사람을 못 만나면 죽으려고 하는 사람 있어. 아, 또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냥 못 견뎌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좋을 있는데, 수 있죠. 좋아요. 교장이 김영희 선생님이고 교감이 전대희 선생님이네.
원래 다 선생님이었죠. 예. 영어 선생님, 국사 선생님. 저도 동상고 사립 학교 있는데. 아, 네. 전 역대 이제 교장 선생님 딱 보면은 다 뭐 영어 선생님, 무슨 선생님, 뭐 교련 선생님, 뭐 종교 선생님 막. 지금 하시는 분 수학 선생님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저도 그 얼마 전 가니까 선생님들이 다 아직도 다니고 대부분 다니고. 네. 네. 저기 전대희 선생님은 방송반 선생님이었는데 제가 방송반이었거든요. 저의 어떤 꿈에 가장 큰 지지를 해주신 분. 아, 그럼 은인이네요. 은인이죠. 아, 은사님. 네, 선생님께서 뭐 이렇게 부탁하시면 웬만하면 다 이렇게 좀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선생님이 뭐 요청을 많이 하셨나요? 안 아니, 이제 학교의 홍보 이런 것들을 아, 네, 이제 뭐 한번 와가지고 네, 뭐 학생들한테 좋은 있고, 얘기도 한번 해줘. 네, 뭐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릴 때도 있고. 근데 교훈이 자율 창조였구나. 아, 되게 거리가 좀 먼데. 그네. 타율의 그건데. 그 뭐지? 주입식. 주입식. 타율 주입인데.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학교에서 이제 졸업생 자격으로. 학생들한테 좀 고등학교 그 후배들한테 좀 가가지고 좀 좋은 얘기 해주고 그 안건이 올라왔었어요. 네. 그리고 좋은 영향을 못 주겠다 싶어서 취소된. 자꾸 공부 안 하고 된 케이스를 보여주면 네. 좋을 것 같지 않았다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이건 제 망상. 네. 그 엎어졌어요. 한번 있었다가. 저는 그런 그 좋은 얘기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없네요. 한번 가서 하세요. 네. 아니 뭐 갈 수가 없네요. 아무튼 그랬고 그 제 유튜브 찍는 것 때문에 가서 그때 선생님들한테 인사. 예. 아, 저 안산에서 태어났어요. 오. 그리고 중앙초등학교 1학년 1학기까지 다녔어요. 그리고 충주로 내려갔어요. 아니요, 충주는 사실 본적일 뿐이고 가족들이 거기 있는 것 뿐이고. 아. 태어난 건 안산. 그러면 초등학교 이후로 어디로 가셨어요? 상계동 갔다가 네 상계동 갔다가 분당으로 이렇게 해서 네. 그렇구나. 중앙 초등학교 1학년이요? 네. 그러면 빠른 8, 7이라고 하셨죠? 8, 6년생들이랑 같이 갔으니까 한일고등학교랑 나이 똑같네요? 그러네요 한일고등학교 1987년생이네 그러면은 저랑 학년을 치면 4학년 차이 나니까 그쵸, 네. 그때 제가 안산에 4학년으로 그쵸 계실 때죠. 근데 4학년 2학기 끝날 때쯤 이사 왔어요. 아, 그럼 같은 시기엔 없었구나. 교대했네. 아, 그러네. 교대. 터치하고 보내드리고 내가 안산을. 아, 그랬네. 그러면 내가 그거네. 2대 박정민이었네. 아, 눈이 좀 비슷해요, 실제로. 눈이. 맞아요. 약간 개슴치레한 게. 예. 아, 누군가는 있어야 되니까, 안산에. 그렇구나. 이 안산에 눈이 있나 봐. 안산. 아, 오늘도 얘기하다 보니까 3시가 3시 17분 넘겼네요. 네. 아니, 저는 괜찮으시면 구경 좀 하다 가려고 네.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네. 또 이 시청자분들의 허락이 또 필요하잖아요. 아, 구경하시고. 네. 네. 아까 노노그램 하신다고. 노노그램이나 할래? 노노그램 하세요. 노노그램 하는 노노그램? 거. 네, 구경하세요. 노노그램 구경해도 되고. 사실은 오늘 제가 인터뷰 끝나고 뭐 할지 생각 안 했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세이브가 많아가지고. 대충 뭐 마작 칠까? 뭐 아니면 뭐 게임이나 한 판 할까? 했었는데 월드컵이 요즘에 네. 괜찮은 게. 월드컵?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이제 배민 주간 배짱이 그 주간으로 나오는 그 이제 좋은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 음식에 관한 에세이나 글 보시면 참 좋습니다. 요건데 제가 이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은 걸 이렇게 적어놔요. 네. 네. 요건 아닌 것 같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오늘 나무 위키 보는 건데 좀 아닌 것 같고 좀 애매하죠. 아니 뭐 편하신 거 이건 게임이고 지금 요거는 이제 그 이수자님 커서요. 아 그래서 지금 계속 바뀌는 거야. 아 그렇구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없어요. 애매해. 그러네. 노노그램 하세요. 그럼 저 오체분시 돼요. 그 말로 오체분시 돼요. 영화 월드컵 512강 이런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그 인간관계가 있고 그렇지 평해야 되잖아. 이 평하는 거 자체가 되게 못하죠. 부담스러운 거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그 가면은 다 이제 좀 아시는 분들도 많겠네요. 좀 자주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디에요? 배우분들이나 뭐. 아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통 하면서 되게 친해져요 많이? 예, 친해지죠 보통.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오히려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되게 드문 케이스인 것 같고. 왜냐하면 그 어찌됐든 그거 끌고 가야 되니까 한 배 타야 되니까. 그 의견 뭐 이런거나 그런 게. 해외 거로 하면 헐리우드 배우인데. 그리고 아니 그게 있어. 그게 제가 이제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만화 명작 월드컵 같은 거 해가지고 봤어요. 하면은 이제 제가 막 감상자 입장으로 이렇게 막 해요. 그러면 이제 댓글이 하나 달려. 지 만화는 조져놓고 뭔 남의 만화를 뭔 자격으로 이렇게 아니,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이제 부담이 될 수 있어. 너무 이말년 시리즈에 대한 그 너무 이게 평가절하 되는 거 아니에요? 저요? 네. 제가 한다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사람? 그러니까 둘 다. 그러니까 약간 그 저는 실제로 있어요. 아 진짜로? 왜냐하면은 제가 그랬지만 제 만화 재밌게 보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아니 재밌는지 모르겠어. 근데 내가 그렇게 느껴서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 그래요? 다시 만들. 제 유튜브도 잘 안 보고. 좀 근데 그거 너무 슬프대요. 뭐. 아 내가 재밌게 봤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진짜로. 그냥 그래도 그냥 그렇게 생각 안 해도 그냥 좋다고 해주세요. 맞아 그런 사람 그렇죠. 저도 막 이렇게 망한 영화 얘기 잘 안 하려고 하면 자기한테는 인생 영화인데 그렇게 하시냐 이러면 이제 맞아, 맞아. 죄송합니다. 배달의 민족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주간 빗자매. 그리고 요게 핵심이에요 사실. 배짱이도 배짱인데 이즈모드 마우스에 나온 요즘 사는 맛이라고 지금 온오프라인에서 팔고 있거든요. 이게 그 주간 배짱에서 연재됐던 에세이들을 모은 거예요. 배우님 것도 5개가 들어요. 꼭지라고 하나? 그 되게 좀 짧아가지고 꼭지라고 하나? 예, 보통은 꼭지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고 뭐 누구 있죠? 예, 뭐 이제 유튜버로 유명하신 그 김겨울 작가님, 겨울 서적에 그리고 김현빈 기자님, 김은비 작가님, 그 디에디트라는 어떤 편집자들, 박서련 작가님, 그리고 저 있고 소년 작가 그리고 요조 작가님. 요조님도 그, 무슨 책 관련해서 뭐? 네, 제주도에서 무사 책방이라고 이제 독립 서점을 하시고 책도 내시고 뭐 음악도 하시고 아직까지 하시고 네, 홍대 여신 뭐 이런 걸 유명하셨잖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안 친한 분이라 표현을 이렇게 조심스러운데 프로토타입 그. 홍대 여신 프로세 그 이후에 그렇죠, 홍대 그렇죠. 여신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 그렇죠. 홍대 여신 타이틀을.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임진아 작가님, 천선란 작가님, 최민석 작가님, 그리고 핫펠트 가수 저기 원더걸스. 예은님. 예. 얼마 전에 어젠가? 언제지? 그 원더걸스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소녀시대랑. 좀 된 건가? 저보다 더 잘 알아요. 라이브 기억이 안 나. 아니 그 트로노타가 하도 아무 얘기나 해서 집에서 나오는데 그 방송에 나오는데 막 저 딴 거 하고 있다가 소녀시대 얘기를 막 하시길래 어? 하고
근데 소녀시대를 엄청 잘 아시더라고요. 아. 어, 그리고 이제 원더걸스 얘기하시는데 또 원더걸스도 엄청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게 좋아하는구나.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제가 음악을 거의 안 들었어요. 예. 네. 그냥 아무 얘기나 하는 거예요. 근데 어. 잘 아세요? 소녀시대 잘 알. 아, 그분들 개인적으로요? 예. 네. 아니 그냥 그 그냥 그 그룹에 대해서 아, 잘 알죠. 공연이나 뭐 자, 아티스트로서. 어, 예, 예, 알죠, 알죠. 잘 알죠. 잘 알아요? 예, 저 군대 있을 때 나왔던 아~ 분들이라.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하거든요. 잘 모르셔서 아마 제가 아무 얘기나 했는데 그냥 잘 아나 보다. 아니 근데 되게 잘 알던. 어, 막 만두소이 몰라? 만두소이 막 이러시는데. 아, 그 만두소이는 그냥 단편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근데, 지나가면서 몰라도 알 수 있는 거죠. 아, 근데 이제 아, 맞아. 어. 아, 이게 어떻게 알지? 나 맞아 그 말 했어. 만두소이 몰라? 말해서. 그래서 와. 그래도 아까 막 노래도 잘 안 들으신다 그러고 왠지 관심 내가 영화도 안 본다고 했거든요. 어, 밖에서 맞아. 왠지 들어오기 전에 관심도 없다고 뭐 그러셨다고 하는데 아는 건 또 다 알아. 그러니까 키워드만 아는 거야. 제가 항상 아~ 그래요. 잘 몰라요. 근데 키워드만 지나가다가 들은 거를 꽂혀가지고 산만하니까 이상한 키워드에 꽂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막 어 막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또 기억 못해. 지금도 기억 못해. 아니 막 그 유지혜 씨 만나서 막 러블리즈 노래 부르고 막 그랬잖아요. 배텐 하셔서. 다 한다. 어, 다 한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 사람 같은데. 아. 어, 막, 대충 다 알아. 네, 다 알아. 그래서 어, 진짜 다. 아니 진짜로 아까도 밖에서 얘기하면은 되게 그 디테일한 부분. 그 딱 그 영상에 안 썼는데 생방송에서만 하고 지나간 부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것도 다 아시더라고요. 진짜 침착맨을 거의 제 유튜브의 90%는 침착맨만. 저희 집 개도 아마 익숙할 거예요. 그렇죠. 네. 주인이 계속 보니까. 네. 그러면은 그 뭐야 글은 계속 뭐 쓰세요? 책은 요즘 좀 안 뭐 보신다고. 근근히 쓰는데. 다음 달 말 아니면 다다음 달 초에 또 요런 책이 한 권 더 나와요. 아~ 여러 명이 쓴 책. 좋아하시나 봐요. 좋아하진 않아요. 그럼 왜 하시는 거예요? 그냥 기록해 놓으면 나중에 다 자기가 봤을 때 좀 재밌어서? 아니요, 그냥 해달라고 제안이 들어와서. 네. 이것도 제안이 들어서 한 거죠? 그렇죠. 사실상 이거는 제가 왜 하게 된 거냐면 배달의 민족에서 이제 그 제안이 왔어요. 근데 사실 오케이. 저는 이거 잘 안 하거든요. 제안이 와도 그냥 힘드니까. 근데 그때 저랑 제일 친한 친구가 그 요식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 근데 그때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좀 써가지고 내 친구한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뭐 뭐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고 하겠다 했는데 이 책이 나오기도 전에 그 가게가 망했어. 네. 혹시 그 제가 아는 가게인가요? 아니. 내가 무슨 어느 가게? 아, 내가 무슨 말을 그래.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도 나오고. 근데 저도 이걸 쓰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옛날에. 왜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에세이. 에세이를 자기 일기. 남기면 나중에 보면 참 좋더라고요. 그때 감정이 기록이 돼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해 보고 싶은데 아, 글을 앉아서 쓰려고 하니까 안 써져. 그좀 많이 누워야 아니 근데 쓰시는 어떤 단어나 뭐 어휘나 이런 것들이 글 쓰면 되게 재밌게 쓰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일반 사람들이 쓰는 단어들을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잘 안 쓰는 단어를 쓰시잖아요. 사자성어도 은근히 많이 쓰시고 그 이상한 데 꽂혀서 그리고 남들이 쓰는 그 표현을 몰라서 아 그런 거예요? 고속도로 올림픽대로가 있어서 올림픽대로로 전달하면 되는데 아. 올림픽대로를 모르니까 아. 자꾸 안 쓰는 아. 그 단어의 길로 가는 거죠. 아 그런 거예요? 자 아무튼 그 근데 또 그 니즈가 그 영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기록이 네. 남아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글이 글의 글맛이 있어요. 그렇죠. 글만의 그죠? 매력이 있죠. 그 차분한 게 그죠. 영상은 좀 그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글은 한번 정리하고 맞아요, 하니까 맞아요. 좀 더 그 주제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게 되고 글을 쓰려면 좀 자기가 좀 설득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또 쓰다가 보니 또 정리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럼 이번에 새로 나오는 것도
그 좀 의뢰가 들어와서 한 거네요. 어, 예, 그렇죠. 의뢰가 들어와서 또 그건 또 아는 분의 아는 분의 이렇게 좀 들어와서 거절하기가 좀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그럼 그거는 뭐 또 나오면은 또 하고 그러면 그 이유는 생각 안 해보시고. 그래서 원래는 안 쓴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제 책, 제 또 책이 안 나오냐. 제 개인 책 그냥 이렇게 여러 명이 쓰는 게 아닌 제가 쓴 책 안 나오냐 그랬을 안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평생. 근데 요즘에 조금 생각이 바뀌고 있어요. 나올 수도 있겠다 잘하면. 나올 수도 있겠다. 예. 근데 애초에 배우는 좀 책 읽는 걸 좋아해야지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렇지도 않아요. 시나리오가 이만한데. 그 시나리오는 또 시나리오 아, 나름이고. 예. 만화 좋아하는 거랑 또 책 좋아하는 거 다 그렇죠, 그렇죠. 예. 글로 돼 있어도. 책 안 보는 배우들도 꽤 있어요. 배우 나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 뭐 영화 배우들을 근데 배우들이 뭐 책을 안 보더라도 뭔가 창작물을 계속 집어 넣어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영화를 보든 만화를 보든. 네. 그거는 이 하는 거잖아요, 배우들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것들을 이런 방송으로 좀 채워요. 그 왜냐면 어쨌든 영화에 나오는 등장 인물도 사람인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딘가에서 봤을 법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은 근데 그거에 가장 그럼 이제 그들의 뭐 말투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워야 될 텐데 기본적으로. 근데 사실 세상 가장 자연스러운 건 이런 인터넷 방송 아니면 뭐 리얼 버라이어티 예능 이런 것들이 진짜 자기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 말투 들으면서 공부하는 것도 있어요. 아, 그 채팅창에 나온 얘긴데요. 네. 지옥에서 그 짜증 연기가 혹시 영향을 줬을 수도 있나? 그 막 이렇게 알게 모르게 있었을지도 있었을 수 있어요. 있었을지도 예, 예, 그게 무의식적으로 아 근데 진짜로 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제가 촬영 끝나고 집에 가서 생각해 보면 나 이거 약간 이 침착맨 따라한 것 같은데 잠깐만 나 이거 약간 박명수 씨 따라한 것 같은데 막 이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렇죠.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영향 주고받고 주고. 그 말투들을 제가 막 써요. 하도 보니까. 아, 또 그 궁금한 게 있어요. 배우 하실 때 워낙 그 다양한 역할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뭐 연습을 하잖아요. 네. 뭐 랩도 네, 뭐 연습을 하고 막 뭐도 연습하잖아요. 그게 안 힘든가요? 힘들죠. 근데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안 해도 되는 사실 그러니까 제가 그 영화를 선택을 안 했으면 굳이 안 해도 되는 고생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영화가 하고 싶어서 선택을 하고 이 영화를 찍으려면 연습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순서가 네. 이 배역이 매력적이어가지고 그렇죠. 표현을 하고 싶으니까 네. 이거를 준비하는 게 힘들지만 네. 감내해서 한다. 묵묵해서 준비해서 네. 하는 거의 네. 느낌인 거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을 좋아하는 그런 건 아니고, 아니고. 네. 그리고 처음에는 그게 재미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내가 랩을 하네. 랩 배워보면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랩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이제 한두 달 막 지나가면 이렇게 왜 한다고 했을까? 한 달까지만 재밌어. 한 달까지는 쉽게 맞아요. 알려주거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려워. 맞아요. 이제 거의 한 달 정도 지나면 막 그렇구나. 그 채팅창에 네. 왜 맨날 맞고 다니냐고 배역이 좀 네. 그죠? 맞고 다니. 동주에서도 좀 맞고 맞아서. 뭐 그렇게 맞는 건 어쨌든 뭔가. 뭐랄까 어쨌든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정말 그냥 후드려 맞는 그냥 역할들이 진짜 많았어요. 네. 근데 그냥 맞는 거를 일부러 막 의식해서 고른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때리는 역할이 어울리지 않아서겠죠. 제가 예를 들어서 막 마동석 선배님처럼 막 몸이 이렇고 막 얼굴도 그렇고 하면은 보통 때리는 역할을 할 테지만 이제 뭐 마르고 뭐 이렇게 얼굴도 우습게 생긴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맞는 역할이 되는 게 아닐까요? 연기할 때는 이렇게 뭐 발성 같은 거 그 공부하죠? 학교 다닐 때 하죠. 기본 그 하는 거죠? 네, 뭐 하는데 그 배운 거랑 안 배운 거랑 딱 달라요? 그 딱 들으셨을 때 아 전 배운 발성이다 딱 알았지. 알긴 알죠. 예, 네, 알긴 아는데 굳이 저는 사실 영화에서 연기를 한다고 했을 때 막 그거에 엄청 신경을 쓰진 않는 것 같아요.
발성이. 그게 뭐 좀 이렇게 전달이 좀 잘 되고 좀 안정적으로. 예, 예, 예. 그러니까 목소리도 어쨌든 말투도 그렇고 목소리도 그렇고 변화를 줘야 되는데 발성에 신경을 쓰면 또 조금 달라지니까. 뭐 저는 발성에 크게 신경을 쓰진 않습니다. 안 좋아서기도 하고 발성 자체가. 근데 저는 막 들어도 모르겠더라고요. 뭐 발성이 좋다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울림통이 조금 더 이렇게 그윽하게 나오는 거예요? 뭔가 예. 네. 그러니까 근데 그 발성이 정말 그러니까 저 그러니까 TV로 봤을 때 와 저 사람 발성이 어떻게 저래 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현실적이진 않아. 그 사람들 말이 하는 좀 약간 말. 노래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성악의 느낌으로 좀 막 그윽하게 쫙 이렇게 들어가는 호민이 형 막 그건 발성이 좋다고 저는 발성이 이상하다고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아 근데 이 노래 하실 때나 예. 뭐 그럴 때 예. 일부러 막 약간 일부러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거 얘기 많아요. 일부러 하는 거냐? 에. 왜 웃기려고? 아니면 뭐 민망해서 그렇게밖에 못 부르는 거예요. 아 그게 발성이 안 좋은 거죠. 아 그게 다르게를 못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원래부터 그러니까 태생 DNA가 그런 건지. 아니면 처음에 어렸을 때 뭔가 기믹으로 컨셉을 잡았는데 그게 자기를 잡아먹은 건지 그게 궁금한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네. 저도 웃기기 싫은데 웃기기 싫은데 네. 끝나고 나면 웃겨져 있어요. 아 그렇구나. 아 생각해보니까 노래도 다 들으셨겠구나. 네, 그럼요. 이게 아 잘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음이 안 올라가니까 목소리가 네. 이렇게 어떻게든 내려다 보니까 이상하게 되는 거지. 아 그렇게. 그러니까 못해서 나오는 상황인 거야. 아~ 근데 이제 저를 더 슬프게 만드는 거는 원래는 잘하는데 저렇게 부른다고. 아 그런 사람도 있어요? 되게 간간이 올라요. 아 원래 되게 잘하는데 일부러 웃기려고 저런다. 내가 노래 뭐 실제로 뭐 관련 업계 관련자인데 저거는 어느 부분을 보면 자연스럽게 처리하는 걸 보면 이 부분에서 처리할 수가 못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뭐 7의 난이도를 이미 소화를 했기 때문에 5를 못하는 건 말이 안 되니까 5는 저거는 일부러 했다. 웃기게 목소리를 막 우스꽝스럽게 해서 했다. 안 그래요. 근데 이렇게 말해도 아니라고 하는 분들이 또 올라와요. 아 근데 일부러 하는 거 있지 않지 않음 말하면서 나 그거 봤는데 아 나 그거 보고 진짜 빵 터졌는데 소영 소맘님께서 그 카페에 글 올린 거 중에 노래하시는 스타일이 아 벽 바뀌었다고 아니 그 되게 좋았다고 자기는 정직하게 부르는 게 너무 좋았다 그러면서 누구 스타일 하는데 예를 들면 뭐 김현우 스타일 막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어. 네, 그래서 네.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아니 아직도 콩깍지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소맘님이 엄청 사랑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 안심이면 그렇게 느끼게. 그러니까요. 아직도 그 깊이가 끝을 알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의 깊이가.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는 사람하고 여러분들 결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아 진짜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저는 비혼주의자였었거든요. 네. 근데 이 방송을 보면서 심지어 저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짚어드릴게요.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결혼이 막 싫고 이게 아니야. 근데 이대로 그냥 뭔가 일 벌리기 싫어.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사라지면 그러니까. 사라지니까 그냥 이렇게 쭉 살면 되겠다라는 생각의 어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 방송을 보면서 그 세 분 다 이제 결혼을 하셨잖아요. 침벌풍.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막 결혼 얘기하시고 막 아기 이름 하시고 그러는 거 보면서 결혼 나쁘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최근에 한 거 그거 이름 지어주기. 네. 전무님 그 아니, 그것도 그렇고 그냥 계속 지금까지 막 뭐 그 전 그 영상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 주호민 작가님 그 비혼주의에 대한 모음집 그거, 네. 그거 저 진짜 하루에 한 번씩 보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저런 농담을 나도 하고 싶다. 그러려면 결혼을 해야 할 텐데.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럼 완성되겠네요. 네. 아 완성시키려고. 근데 결혼하고 뭐 이제 그 자녀가 뭐 태어날 수도 있고 안, 네. 안 태어날 수도 있지만은 하면은 확실히
주변에 물어보면은 하길 잘했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제 친구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결혼을 해도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소영이 막 이렇게 애기들 보고 그쵸. 그러면 막 아, 근데 이제 문제가 그거죠. 하고 싶다고 해도 이제 준비물이 필요한데 네. 진짜 사랑하는 여자가 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없으니까 그게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게 어렵지. 네. 그러니까 좀 잘 좀 찾아보시고 아쉽죠. 찾아보시고요. 네.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 딱딱 네, 진짜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게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뭐 마무리 짓까요? 네. 네. 마무리 짓고 일단 끊었다가 어, 좀 네.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쉬어야지. 네. 마지막으로 좀 한번 하시고 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책 요즘 사는 다섯 꼭지 쓰셨어요? 네, 다섯 꼭지 제가 중간에 제가 쓴 것도 있고요. 네. 어 이제 이거는 주간 배짱이라는 이제 배달의 민족에서 하는 구독 시스템의 어떤 매거진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네, 그 주간 배짱에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냥 신청하면 그냥 그 이메일로 네, 보내시는 거예요? 막 와요. 뭐 네. 돈 내는 건 아니고. 네. 그래서 이걸 책으로 냈는데 반응 괜찮아요? 반응이 반응 괜찮습니다. 아주 좋아요 지금. 그리고 아 그게 있어요. 주간 배짱에 없는 글이 한 꼭지씩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네, 그 책을 사야만 볼 수 있는 글들이 하나씩 있어요. 배우님은 뭐였어요? 맨 마지막 글일 거예요. 아. 네. 그러면은 주간 배짱이에 낸 거는 네 개였고, 네, 아까 다섯 개를 냈어요. 주간 배짱이에도 다섯 개를 냈는데 주간 배짱이가 이제 하나는 책 낼 때, 책 낼 때로 석자. 석자. 그럼 주간 배짱이에 공개된 것 중에는 네 개니까 네 개 중에 두 개가 침팔풍이 나왔네요. 어, 맞아요. 아, 그렇구나. 어 외국 음식이네요. 어, 네, 외국 음식이요. 외국 음식 편이 아마 안 실렸을 겁니다. 근데 이거 보면서 좀 공감을 많이 했어요. 여기에 배우님이 쓰신 내용이 그 나라의 색깔이 있다. 네. 그래서 영화를 보면 그 느낌이 다르다. 확실히 그 때깔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 뭐라 하지? 그 룩이 색감이 달라. 색깔은 네, 색감이 다르죠. 네. 어, 나 그거 보면서 옛날 생각이 왜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외화랑 우리나라 거랑 달라요. 어, 색깔 근데 외화가 더 좋아 보이죠. 아, 그 좋고 나쁘고는 모르겠어요. 그냥 뭐라고 해야지? 어두침침해. 좀 외국 거는 좀 어두침침한 느낌이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뭔가 깊이감이 있어 보이고 저는 그렇게 느꼈었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건 좀 뭔가 밝았어. 쨍해. 쨍해. 근데 요즘에는 좀 많이 그 옛날 느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영화가. 예, 그쵸? 근데 그 기술이 좋아져서. 아 그렇구나. 근데, 예. 드라마도 좀 그 카메라나 뭐 필름을 그렇죠. 다르게 쓰는 예, 장비들도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그래도 다르죠. 그래도 달라요. 그래도 달라요. 네, 그게 맞아. 광량이랑 뭐 아무튼 이런 게 아예 달라서. 네. 제가 말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 나홀로 집에 같은 거 보면 옛날 영화 그렇죠. 특유의 그 막 좀 그 어두운 느낌. 맞아요, 맞아요. 네. 그 배우님이 막 좀 깊이감 있다고 하는데, 그런 느낌이야. 그런 건물의 색도 다르고 인테리어 색도 다르고 다 달라서. 그거를 이제 음식하고 연결시켜가지고 뭐 네. 쓰신 뭐 짧은 네. 글인데 이것도 네. 재밌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은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물러갈까요? 네. 네. 배우님 오시게 돼가지고 너무 재밌었고 네. 진짜 뭐 수다 떨다 그냥 끝난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네, 재밌었어요. 소감 한 말씀 하시고 뭐 네. 시청자분한테 뭐 한 말씀 하시고 네. 이렇게 항상 같이 채팅창에서 이렇게 채팅을 남기고 막 했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여기 놀러 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여러분들 네. 봐주셔서 계속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배우 박정민 님이었습니다. 네. 그 트위치 닉네임은 비바일 시네마. 영어로 비바일 시네마입니다. 자,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 안녕.